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에서 탈출한 핏불이 마구 짖어대자 이웃은 두려움에 신고했다. 하지만 핏불은 주인을 살리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난 8일 현지 시간 ABC 뉴스는 가스가 새는 집에서 간신히 나와 짖어대며 이웃 주민의 신고를 요도한 핏불 테리어 세디의 소식을 전했다. 미국 뉴욕주 투카오 경찰은 7일 오후 3시 45분경 핏불 한 마리가 집 밖에 나와 짖는다는 911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받은 장소에 도착한 경찰은 사납게 짖는 새들을 보고 진정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을 본 세디는 자신의 집으로 경찰들을 안내하듯 뛰어갔다. 세디를 따라 집에 도착한 경찰들은 울타리가 부서져 있고 미닫이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경찰들은 집 안에서 나는 가스 냄새를 맡고 소방서에 가스 누출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집 지하실에서 새는 가스 냄새를 맡은 세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탈출한 것으로 여겼다. 당시 집안은 4살 난 주인 딸이 2층에서 잠들어 있었고 주인은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세디의 주인인 코스텔로는 세디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 라며 세디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도 싫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만약 새 경찰견이 필요해지면 세디를 후보 영순위로 올릴 것이라고 말하며 반려견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작성한 소환장을 바로 찢어버렸다.